저 뒤에 오토바이 올 거예요. 오토바이 오죠? 택시 오죠? 꽝! 다시. 저 뒤에 이제 오토바이 올 거예요. 네. 택시가 요만큼 먼저 들어왔습니다. 요 차 때문에 안 보여요. 교차로 네모박스는 요게 좀 먼저 들어왔어요. 여기는 6m, 여기는 14m. 오토바이가 온 길, 택시가 온 길, 둘 다 직진인데요. 오토바이 쪽이 넓죠? 많이 넓어요. 택시는 6m, 오토바이는 14m래요. 14m 오토바이가 가고요. 택시가 이렇게 와요. 근데 여기 차가 안에 불법 주차된 차 때문에 안 보였어요. 이 사고. 경찰에 가서 물어봤대요. 접수는 안 하고요. 블랙박스로, 택시의 블랙박스 봤대, 경찰이요. 그 경찰은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그랬답니다. 접수는 안 하고 물어만 봤대요. 택시의 보험사는 경찰이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7이야. 근데 우리 보험사는 아니 우리가 더 넓은데 오히려 그쪽이 70이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경찰은 우측차 우선이래 우측차 우선. 그리고 택시가 좀 더 먼저 들어왔대요. 택시의 선진입이고 우측차 우선이다. 그래서 오토바이를 가해자라고 한답니다. 택시가 선진입했고 우측차 우선이라고 그래서 경찰에서 정식 접수한 건 아니고 자문을 구했더니 이거는 택시가 선진입이고 택시가 우측차잖아. 그래서 우측차 우선이야. 그래서 오토바이 가해자야. 아이 오토바이 책임보험밖에 안 돼 있잖아. 책임보험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 접수되면은 아이 처벌받아. 보험사끼리 알아서 잘해. 그러더래요. 누가 더 잘못했습니까? 자, 택시가 오른쪽에서 조금 먼저 들어왔다. 그래서 오토바이가 더 잘못이다. 아니 택시가 조금 먼저 들어왔어도 아이 두 배도 넘는데 대로 우선이지 택시가 더 잘못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표 시작. 아, 택시가 더 잘못이죠. 100%. 넓은 길 우선이죠. 좁은 길에서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생각해보세요. 왜 넓은 길이 우선일까요? 오토바이는 요만큼만 지나가면 되잖아요. 요만큼. 더 금방 지나가죠. 택시는 이만큼 지나가야 되잖아요. 지나가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아, 여기 조금 먼저 들어오면 뭐예요? 여기까지 지나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더 먼저 지나가시는 차가 먼저 가야죠. 익스프레스. 급행. 급행이 먼저 가야죠. 왜 완행이 먼저 가려고 그래요? 직진 대 좌회전은 좌회전하면 시간이 걸리고 직진이 먼저 가잖아요. 그게 직진이 우선인 거예요. 길 넓이가 같아도 우측차 우선 법원에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둘 다 조건이 똑같을 때는 50대 50 하거나 아이 그래도 우측차 좀 5% 주자 그래서 45대 50 하는 경우도 있지만 길 넓이 같을 때 누가 더 천천히 갔느냐 누가 선진입 했느냐 브레이크 잡았냐 못 잡았냐 그거 놓고 판단해요. 그런데 길 넓이가 두 배 이상 되는데 우측차 우선 선진입이라고요? 아마 그 경찰관께서요 정식으로 접수된 게 아니고 그냥 대충 보신 것 같아요. 도로 넓이 확실하게 안 보신 것 같아요. 속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빨랐다 하더라도 넓은 길차 우선입니다. 물론 넓은 길차도 조심했어야죠. 이 트럭 때문에 안 보이면은 오토바이도 여기서 잠깐 혹시 튀어나올 줄 모르니까 조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건 오토바이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런 경우 한 7대 3은 돼야죠. 예. 이 택시가 70%죠, 택시가.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이 됩니다. 택시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토바이 저 뒤에 있었는데 요 뒤에 오는 오토바이, 여기. 택시가 여기 지나고 있는데 이 오토바이에서 빵 들이받았다. 그럴 때가 선진입 우선이죠. 현저하게. 내가 조금만 나가면 된다. 너 왜 오면서 나를 못 보고 할 때려. 그럴 때. 현저한 선진입이라는 것은 내가 충분히 먼저 빠져나갈 수 있는데 앞을 못 보고 빠르게 달려서 날 들이받았을 때. 그런 경우에 선진입을 적용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26조.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첫째 선진입. 선진입은 현저한 선진입. 둘째 넓은 길. 셋째 우측도로는 서행을 전제로. 넷째, 직진대 좌회전일 때는 직진 우선. 좌회전 대 우회전일 때는 우회전 우선. 좌회전보다 우회전이 더 조금 돌잖아요. 그러니까 더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까. 현저한 선진입이 이만큼 왔으면 나중에 요만큼만 남았잖아요. 요만큼만. 그래서 내가 더 먼저 나갈 수 있는 상황에. 그런데 왜 날 못 보고 때려? 그럴 때 선진입 적용되는 겁니다. 현저한 선진입. 안전하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너 왜 나를 못 보고? 그럴 때 적용되는 겁니다.